자, 다할진, 자기기 몽기, 할위 충성충, 써이 열매실, 그 다음에 할위 믿을신. 오늘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회의자. 요거는 이제 그릇, 솥. 여기서는 이제 솥을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 이게 연화발이라 그래서 요거는 불화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불화자. 그래서 가마솥 이렇게 이제 누러진 걸 갖다가 이 솔로서 이렇게 닦아내는 모양에서 깨끗이 그릇 속을 솔로 이렇게 비우는 모양을 갖다가 이제 의미해서 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하다. 그래서 이건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맹. 그릇 속을 솔로 빡빡 닦아서 깨끗이 비우는 모양입니다. 자, 이것도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람이 무릎을 꿇은 모양이라는 설도 있고, 무릎을 꿇는 모양이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 이렇게 실을 감기 위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실을 감기 위한 그런 실패 상형자로도 보이는데, 이게 실제 가차해가지고, 뭐 자기라는 뜻과 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열매 실자는 이것도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과 집면, 그다음에 조개패, 그다음에 두루주. 두루주가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글자가 변형이 됐지만은 두루주는 널리 미치다의 뜻입니다. 두루 널리 미치다. 그러니까 집안에 재화가 널리 이렇게 가득 찬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열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뭐 진실하다, 뭐 성실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글자입니다. 집안에 재화가 가득 찬 모양. 그래서 진기위충하고 위실, 이실, 위신입니다. 자기 몸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다음에 성실함으로써 믿음을 성실해야 믿음이 된다.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새로운 한자가 없으니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불총신하면 하위인홀이요.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었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룰 수 있겠는가? 이제 감탄조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었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룰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되새겨서 다시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행상이면 욕급 우선이니라. 말과 행실이 서로 다르면 욕이 조상, 선조에게 미치느니라. 지과 필개하고 견선 종지이니라. 허물을 알게 되면 반드시 고쳐야 하고 선을 보거든 이것을 따를지니라, 쫓을지니라.
조경필중하고 수용필공하고 발의 모양은 반드시 무거워야 하고 손의 모습은 반드시 공손해야 한다. 목용필단하고 구용필지하고 눈의 모습은 바로시 반드시 단정해 바로 봐야 되고 입의 모습은 반드시 그쳐야 하느니라. 성용필정하고 기용필숙하고 소리의 모습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기의 모습은 반드시 엄숙해야 하느니라. 세경화필장하고 두용필직하고 낯빛은 반드시 장중식해야 하고 머리의 모습은 반드시 꽃발라야 한다. 똑바로 세워야 한다. 이병필덕하고 시위구용이니라. 서 있는 모습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하고 이것을 일러 구용이라 한다. 아홉 가지 모습이라 한다. 시사필명하고 청사필총하고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귀 밝게 들을 것을 생각하라. 색사필론하고 모사필공하라. 얼굴 낯빛은 반드시 따뜻하고 온화하게 할 것이고 모양은 반드시 공손하게 할지니라. 언사필충하고 사사필경하고 말씨는 반드시 충성스럽게 할 것이고 일은 반드시 공경하여 할 것을 생각하라. 분사필란하고 의사필문하고 성낼 때는 반드시 어려워질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날 때는 반드시 물을 것을 생각하라. 견득사이하나니 시위구산이라. 이득을 얻을 때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아홉 가지를 구사, 아홉 가지 생각이라 이르니라. 적선지가에는 필유여경이요. 착한 일을 많이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여유, 남는 경사가 있을지니라. 저각지가에는 필유여항이니라. 나쁜 짓을 많이 쌓는 집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느니라. 종신양반이라도 부실일단이요. 죽을 때까지 밭두둑을 사양하더라도 일단보를 잃지 아니할 것이며 종신양로라도 불왕백보니라. 죽을 때까지 길을 양보하더라도 백보가 굽어지지 않느니라. 덕업상권하고 과실상규하고 좋은 일은 덕 있는 일은 서로 구원하고 과실일은 허물은 서로 규제할 것이니라. 예속상교하고 환난상률이니라. 예절과 풍속으로 서로 사귀고 근심과 어려움에는 서로 불쌍히 여겨 구원할지니라. 빈궁환난에는 친척상구니라. 가난하고 이제 궁박해지며 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척끼리 서로 구원해야 하느니라. 혼인사상에는 인보상조니라. 혼사와 경조사, 조사, 상사, 장사 집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수신재가는 치국지본이니라.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 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니라. 사농공상은 시월사민이니라. 선비와 농업과 공업과 상업은 이를 일러 사내 백성이라고 한다. 황과 고독은 시위사궁이니라. 호라비와 과부와 고아와 독신자는 이를 일러 네 가지 궁한 백성이라고 한다. 발정시인하되 선시사자니라. 정사를 베풀되 펴서 정사를 펴서 인을 베풀되 먼저 이 사자 환난 황과 고독 이 사자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 거필택린하고 취필유덕이니라. 사는 곳 거처에서는 반드시 이웃을 가려야 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 십실지읍이라도 필유충신이니라. 열 집이 사는 마을이라도 반드시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이 있다. 진기위충하고 이실위신이니라. 몸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면 성실함으로서 믿음이 되니라. 성실함으로서 성실해야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불충신하면 하위인호료. 사람이 충성스럽고 믿음직하지 아니하면 어찌 사람이라 이룰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3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